지금 현존하는 원내 정당 중에 최장수 정당이 어딘지 아세요? 들어오세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여기 장사하고. 네, 저희 그냥 좀 다녀도 되죠? 네, 그냥 하시면 돼요. 네, 편하게 다니겠습니다. 예. 정의당을 위해 나는 이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다. 저희 갈게요. 안녕하세요. 네. 우와! 저희 마스코트 땀돌이라고. 제 눈은 지금 여기 있어요. 이거 서프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없죠. 역할이 좀 달라서. 아, 너무 잘 어울리세요. 몸이 동글동글하니까. 그쵸. 한 가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. 정의당 이것만큼은. 갈게요. 네. 지방이 얼굴에 왜 정의당 사진을 붙여놓으셨죠? 이거 지금 이 지방이한 땀돌이 때문에 이렇게 본드를 잔뜩 먹었어요 입에. 지방이한테 조금 미안하세요? 이해해주세요. 지방이는 어차피 없어져야 될 애들이잖아요. 아 그쵸. 네. 여기 정의당 굿즈가 엄청 많아요. 텀블러도 있고 머그컵도 위에 뭐 메밀차까지도 노란색이네요. 식용유 마저도 카놀라유 노란색. 정의당 색깔이 노란색이어서 특별히 모카골드 많이들 드시는 건가요? 아니요, 아무 일 없습니다. 저희 당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네. 네, 노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, 의원회까지 가려고 거기까지 가준다고. 의원회관으로 앞에 보시는 저 건물이고요. 저기 안에서 심상문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. 근데 뛰었더니 승차. 들어오세요. 네. 아,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요즘에는? 그 목걸이를 늘 하고 나오시더라고요. 제가 샀어요. 아, 네. 마음에 드셔서? 아니 너무 심심하다고 목걸이라도 하시라고. 저는 뭐 우리 남편이 목걸이도 하나 안 사주고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과 아들에게 뭐 목걸이 액세서리 선물 환영해요. 당장의 어떤 대중요법이 아니라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가는 좀 더 깊은 개혁, 특권 엘리트층의 부당한 대물림, 근절할 수 있는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. 익명 기준. 1인 2주택 이상은 원천 금지한다.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뭐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한... 가급적이면 조국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고. 네. 네. 아래로부터의 어떤 민주주의가 다른 정당과의 차이죠. 이게 전달력이 잘 안 돼요. 양당 체제가 불평등을 구조화, 경제 민주화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아무튼 뭐 그런 거죠. 그 정도. 국가가 청년의 삶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구조적으로. 그건 아까 다 이야기한 건데. 나는 보통 얘기했던 게 잘 전달력이 없다고 하니까.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?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제1의 정당이 정의당이다. 이렇게 하면 되지 뭐.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테이블 안에 잠자고 있어요. 처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.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양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.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의 중심에 두고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존재 이유다. 이거 사실은 네. 미리 이걸 좀 준비해서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중언부언해서. 아, 이것도 좀 아쉬운 것 같은데. 마지막 괜찮습니다. 청년과 관련해서 네, 이게 전체적으로. 아니. 전 너무 눈물 나는 일이야. 이 비교섭단체의 네. 길이라는 게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정의당 정책은 좋아. 근데 그거 돼? 이번 총선에서 교섭단체가 되면 그거 되겠네? 이렇게. 김고은 씨한테도 미안하고 그 지지자들이 항의할까 봐 겁나고.